9월 10일 화요일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수도 하노이의 주석궁에서 쯔엉딴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1,800여 개의 한국 기업과 7만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는 호찌민시를 방문해 당서기를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아주경제의 지면에 올라온 소식 함께 보시죠. 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부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간 교차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천의 칸막이를 없애고 조직 융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인사교류가 오히려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다방면에서 제기되며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국내 금융사들의 베트남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분위기가 이번 방문으로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와 함께 각 은행들이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나라 살림 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인 이번 예산안 책정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 예산을 분석해보는 기사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채용 기준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10곳 중 3곳은 채용 공고에 공개하지 않은 필수 및 우대 조건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공개 필수 조건 1위는 나이로 남성의 경우 32세, 여성은 평균 31세로 내부적으로 제한합니다. 비공개 우대 조건으로는 인턴 등 경력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